국민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역사 왜곡 미화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가 일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연설에도 그동안의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혹평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번째 시정연설인데 이번에도 국민들 요구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이 없었다며 지금 한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려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이상 다닌 정든 직장을 최근 그만두거나 실직한 5, 60대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동안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50대 이상 장기 근로자 가운데 최근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5, 60대 근로자의 실직이 느는 것은 내년 시행되는 정년 60세와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음식업에서 실직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업 제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주거지를 옮긴 사람은 180여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순유입은 경기도가 2만 6천여 명, 세종시가 1만 2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순유출은 서울이 3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4천여 명, 부산이 3천여 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9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이 주거지를 옮겼고 다음은 20대로 33만 7천 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30대를 중심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광주공항의 전술비행훈련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병대 광주광산구청장은 광주 1전투비행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극심한 소음으로 주민과 수능준비생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전투기 이착륙 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승조였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